강봉규 프로듀서님과 황성우 PD님께 오늘 밥 첫 방을 바꾼 네, 소감 그리고 프로그램 주의 위로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봉규입니다. 10월 이후로 6년 만에 새 프로그램을 찾아뵙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고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저희 하고 꿈을 같이 맞춰 수많은 후기 작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시현진 여섯 분, 그 다음에 평가단 네 분, 그리고 MC도 두 분, 이렇게 해서 출연자분들도 되게 열심히 많이 준비했고요.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겠지만, 나는 시간도 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고, 또 재밌지만 또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했고, 금요일 밤이라는 시간이 한 주 후에 피로가 많이 쌓여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힐링과 위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호 PD입니다. 프로그램 준비 한참 들었던 걸로 느껴지는데 오늘 방송이라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우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등장이 된 이유는 편의점 요새 많이들 가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쯤은. 그래서 이 스타들의 매뉴가 편의점에 실제로 값싸고 맛있게 출시되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음식이 힐링이 있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했고요. 저희 국내 최초 4D 미각 만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직접 스타들이 준비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승철 씨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목소리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 데뷔 34년 됐어요. 네. 전국 투어를 한 2,000번 하면서 전국의 맛집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레시피도 다 알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의 출연자분들, 특히 이경규 선배님, 뭐 엄청난 히트작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영자, 뭐 엄청난 프로 먹방하시죠. 그것도 잘생긴 정우루 씨 나오신대셔서 이분들의 음식 하나하나를 전부 다 맛보고 싶어서 제가 평가단을 자체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경규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황제 이경규입니다. 이 후배들과 음식을 놓고 누구도 맛있는 또 시중에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자신만만했어요. 후배들이랑 얕다고 그랬어요. 후배들이 만든 음식을 보고 심사한테 평가를 들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래 굉장히 대기업에서든 중소기업에서든 어디든 최선을 다해서 만든 제품들인데 그게 연예인들하고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평가자들도 정말 긍정적인 말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게 출시가 된다면 그날 저녁에 방송을 보고 그 다음 아침 바로 먹을 수 있는 정말 퍼펙트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는 탄생시키지 못했지만 효리는 탄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영자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선택만 해봤지 어떤 요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힘든다는 거 정말 땀으로 노력으로 아마 하나의 요리가 완성된다는 거 너무 느꼈고요. 우리 선배님은 저희 후배들의 요리를 칭찬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그래도 선배님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선배님의 상술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가성비 이런 거 정확하세요. 이 계산적인 선배님의 이런 계산적인 건 못 따라가더라고요.
저희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 황제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입니다. 제가 시키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편안하고 좀 더 친숙한 정의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평생 기억에 남을 칭찬 하나 받았어요. 이현자 선배님께서 먹을 자격이 있는 남자.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네. 그 힘을 얻어서 제가 맛있는 요리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리 실력보다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멤버들 중 가장 막내인 만큼 제가 아주 가장 신선한 그런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아주 아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된 게 저희 큰 아이가 셰프라고 있는데 걔가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걔 덕분에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와 엄마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진짜 많이 없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엄마 대표로 메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